나 까다로운 거 알지? 커피에 대해서. 근데 원래 카페는 그런 곳이야. 뭘 막 하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있다 가는 거지. 여기 커피숍 있거든? 바로 옆에? 나 까다로운 거 알지? 커피에 대해서. 그래. 들어가. 번트섬. 귀엽다 이거. 장비가 파손됐어. 첫 촬영부터. 여기가 되게 좋은 게 개방감이 있어. 좌석과 좌석반의 자리가 멀리 있어서 좋다. 좋네, 커피숍. 아마 약간 그럴걸?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오면 커피 문화 좀 놀랄걸? 왜냐면 카페가 진짜 많잖아. 나는 진짜 나도 여기저기 다닌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만큼 카페가 이렇게 많은 데는 처음 봤어. 진짜 많은 것 같아. 근데 다 잘하잖아.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 거야? 근데 오늘 추천 받아서 왔는데 이게 번트 서울? 괜찮은데. 근데 커피 맛을 봐야 돼. 향부터. 카페 왔는데 생각보다 할 게 없어. 그 지금 뭐 말하는 것도 솔직히 뭐 재밌는 거 없어.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. 추구하나? 아무튼 몰라. 아직 이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겠고 나는 그냥 따라 왔을 뿐. 근데 끊지 마. 근데 원래 카페는 그런 곳이야. 뭘 막 하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있다 가는 거지. 커피는 지나가다가 가고 싶은데 가라. 그게 맞고. 외국분들 아셨죠? 커피는 맛있어. 약간 깔끔하면서 깔끔합니다. 집에 가고 싶죠? 표정이 인사만 해주세요. 인사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야?